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와 대단한 현상들이 일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54도씨가 넘는 등의 기록적인 폭염, 러시아 시베리아의 산불, 토요일의 홍수와 폭우 등 기후 재난이 과거에 비해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0년에는 54일에 되는 긴 장마가 이어졌고 4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1조 2,585억원의 재산세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한반도 지역이 자연재해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자연친구적으로 발생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 당사자국 총회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촌 공기 상승을 2도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합의하였고 더 나아가 1.5도씨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48회 총회에서 기후변화 1.5도씨 특별보고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우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더감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의 온도 상승 억제 목표는 1.5도씨가 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 5월 29일 탄소 중립을 위한 세상의 법안을 기구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2050 탄소 중립 시장력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의 86.9%입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70.2%의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40만 톤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9%의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지만 도내 32개 시군이처한 지리적 지역적 수정으로 인해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데 제약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중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높은 개발 능력과 에너지 소비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배출량 중 산업과 수송 등 수도권 강일에 따라 발생되는 기본적 이산화탄소 배출 요인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의 자생적 능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산업과 구역, 삶의 질, 불평등 문제 등 사회 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개발의 시대에 기업 친화적 정책 수준이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용해 왔다면 이제는 정책 수준의 주요 동력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관되어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재생 에너지 등의 실질적 제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현재적 조치만에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 스스로가 전향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가장 많은 산업단지로 분포한 지방정부인 만큼 탄소 중립에 대한 보다 큰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현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탄소 중립 대상과 범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탄소 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및 기존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더 나아가 타 시도 및 산업연구와의 탄소 중립 정책 MOU 체결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인접국인 중국과도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탄소 중립 미세먼지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제 환경협력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적극적인 환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시 자치법규를 위반하고 예산안을 힘이 의결하는 기간인 만큼 조례 및 예산을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탄소중립 특별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시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동요하는 동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